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버에 들어간 지 1년 정도 된 아이폰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이태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 우버를 대표해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1년간 우버에서 일을 하면서 왜 우버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그런 것의 바탕이 되는 게 뭔지 그런 걸 제가 느낀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버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들 모르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우버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버에서 항상 그 CEO가 늘 강조하는 말이 이 우버의 미션인데요. 그 대중교통, 아니 그 운송수단을 마치 물이 흐르는 것 같이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자라는 게 우리의 비전이다. 이렇게 늘 강조를 하고 모든 팀들이 그거에 맞춰서 어떤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CEO가 어떤 그 미션을 제공함으로써 모두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보고 일을 하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버가 어떻게 시작된지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서비스가 우버입니다. 바로 이 두 그 창업자가 2008년에 르웹이라는 그 파리의 어떤 컨퍼런스에 갔다가 눈이 오는 밤이었는데 3시간 동안 택시를 잡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냥 내가 필요할 때 택시를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되느냐. 그래서 시작된 게 이 우버고요. 그래서 첫 시작은 굉장히 소소하게 2009년에 그 2010년인 것 같네요. 2010년에 10대 자동차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10대 자동차가 주말 동안 각 자동차당 한 10명 정도의 라이더를 태우고 다녔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아주 소소하게 시작을 했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1년간 계속 운영을 하면서 이게 다른 곳에도 통할지 계속 다양한 시도를 해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1년 후에 뉴욕에 진출을 했고 그러면서 차츰 10개 도시 그 다음에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이제 더 많은 수많은 도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우버 블랙이라는 서비스로 블랙 그 라이센스가 있는 자동차 위주로 시작을 했다가 점차 이제 다양한 선택들을 제공하면서 저렇게 기본 다섯 가지 그 메이저 그 자동차 옵션을 제공을 하는데 우버 X는 일반인들이 운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버 블랙은 좀 고급차, 우버 XL은 대형차, 그다음에 우버 SUV는 고급차면서 대형차, 그다음에 택시는 그 택시를 가지고 이 우버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차들이 제공되고 있고 현재는 이제 이게 현재 사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대규모로 이제 뉴욕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이게 지난주 기준으로 361개 도시에서 전 세계 666개 나라에서 361개 도시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우버의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실리콘밸리가 커지면서 문제점이라고 임정욱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교통 문제인데요. 우버가 하고자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 교통을 개선하고 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는 그런 어떤 큰 비전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우버풀입니다. 그래서 한 차량으로 한 명을 실어 나르는 게 아니라 이 여러 승객들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그러니까 여기 그림이 잘 보이진 않는데 첫 번째 패신저를 태우고 가다가 두 번째 패신저가 요청이 들어오면 방향이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을 또 태워서 일종의 합승이죠. 그렇지만 우버 시스템에서 이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효율적으로 해서 이 그 운전자에게 요청을 보내고 그래서 태우고 가다가 세 번째 요청이 들어오면 그 전에 두 번째 뭐 사용자나 탑승자가 내릴 수도 있겠죠.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서 그 한 대의 차량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 제공을 해서 교통을 개선하는 효과를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 좀 지금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타려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과 합승을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 대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점이 있고,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지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시간 단위에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사용자들을, 더 많은 라이더들을 태우면서 더 효율적으로 이제 수입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미국, 유럽, 중국 등 14개 도시에서 서비스 중이고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Uber Eats라는 건데,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음식 배달 서비스죠. 근데 우버가 차량을 누구에게나 5분 안에 배달할 수 있다면 그 위에서 못할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된 아이디어인데, 음식을 마찬가지로 빠른 시간에 배달해보자. 근데 보통 일반적인 음식 배달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손님이 주문을 한 다음에 그 요리가 들어가고 그걸 픽업을 해서 배달을 하는 식이죠.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30분, 1시간 이렇게 걸리게 되는데요. 우버이츠의 경우는 그걸 완전히 뒤집어서 먼저 이 수요를 예측해서 먼저 요리를 한 다음에 운전자가 픽업을 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음식을. 그러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배달을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주문 후 1분 내에 음식을 받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5분 이내에 음식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현재 12개 도시에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 이것도 역시 차츰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 다음에 우버 러쉬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그 차량을 이용한 일종의 서비스인데, 배달을, 그러니까 중소 그 소규모 상인들이 주문을 받고 그걸 배달을 하는데 당일 배송, 뭐 거의 실시간 배송을 하는 거죠. 주문을 하고 그 주위에 있는 어떤 제일 가까운 차량이 요청을 받아서 그것을 가서 바로 픽업을 해서 배달을 해주면 역시 오래 걸려봐야 뭐 한 10분, 20분 만에 물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서비스인데, 이것도 뉴욕에서 한 1년 가까이 시범 운영을 해보다가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점차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에 서비스를 시작한 지 한 한두 달 정도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있는 팀인데, 우버 자체, 그러니까 그 많은 여행, 그 비즈니스 트래블러들이 출장을 가면은 이제 뭐 택시를 타든 뭘 타든 이렇게 운송선을 타고 그걸 나중에 이제 그 익스펜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다가 돈을 다시 받기 위해서 어떤 그런 걸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보다 보니까 우버를 많이 쓰는 거예요. 우버를 많이 쓰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우버를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을 다시 뭐 출력을 하든지 해서 그거를 다시 회사에다 제출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아예 시스템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그 회사가 이 플랫폼에 가입을 하고 그 자기 직원들을 거기에다가 초청을 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비즈니스 프로파일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사용자가 그냥 출장 가서 차를 탈 때 이 비즈니스 프로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차를 타게 되면 그걸로 모든 과정이 끝나는 거죠. 바로 그 탑승 내역이 그 회사에는 통보가 되고 본인은 어떤 뭐 영수증이나 이런 거를 처리할 필요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우버를 이용하는 것만으로 이런 어떤 출장의 불편한 어떤 이런 과정들을 다 제거를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어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거는 우버가 운영되는 모든 도시에서 서비스 중인데, 중국만 현재 좀 어떤 복잡한 문제로 아직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내년 중에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저희 팀에서 하는 건데, 우버 이벤트라고 해서 사람들이 어떤 파티나 이런 걸 할 때 가장 불편한 것들이 이 거기 파티 장소에 갔다가 돌아오는 어떤 차편이거든요. 뭐 파티에 가면은 술도 마시고 그래서 결국 차를 불러야 되고 택시를 타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을 어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파티 주최 측에서 이 어떤 쿠폰을 미리 구매한 후에 그걸 제공을 하고 사용자들은 그걸 이용해서 쉽게 우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최근에 시작된 서비스인데 우버 커뮷이라고 해서, 출퇴근 시간에 어차피 출근하면서 운전을 하고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태워서 가는 거죠. 그러면은 길에 차도 줄어들고 가면서 그 비용을 약간 부담을 해서 이제
비용도 그러니까 운전자의 비용도 감소하고 카플레인 같은 걸 써서 더 빨리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건데 중국에서 최초로 미국이 아닌 중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시작한 첫 서비스고요. 현재는 중국 챙도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것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우버에 대한 소개였고 제가 이제 일하면서 이 우버가 다른 회사와 다른 점이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느껴본 건데 사실 미국 회사들은 제가 보기에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부분은 이미 다른 회사들도 다 하고 있는 거라고 보셔도 될 텐데 한국하고는 많이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각 그 독립적인 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Uber for Business 팀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이 모바일 개발자라든지 저 같은 모바일 개발자라든지 프론트엔드, 백엔드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디자이너 당연히 있고 프로덕트 매니저도 있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비즈니스 상대로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일즈, 마케팅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인력이 다 있어서 팀이 다른 어떤 다른 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버 내에는 이런 조직이 한 40개 정도가 있고요. 이것도 계속 늘어나니까 어떤 필요에 따라서 계속해서 생겨나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쉽게 생각하시면 회사 내에 어떤 스타트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의사결정 그다음에 예, 전체 회사와 상관없이 발빠르게 어떤 진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권한 부여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팀의 모든 권한을 부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윗선의 결재를 받거나 이런 과정이 전혀 없죠. 그래서 전혀 없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저희가 느끼는 바로는 거의 팀 내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진행이 가능한 그래서 당일날 미팅을 하고 당일날 결정이 돼서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회사에서는 전적으로 팀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그 다음에 예, 그 회사에서의 마인드는 그러니까 CEO TK의 마인드가 이 뛰어난 사람들을 항상 뭔가를 스스로 만들고 발명하고 싶어 한다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충분한 권한을 주면 그들은 충분히 훌륭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팀의 권한을 철저하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당연히 직원들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미국 회사들은 대부분이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모든 것을 공개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투자에 대한 얘기도 공개하고 매주 전체 미팅인데 그거의 일부가 마지막 순서가 TK Q&A라는 과정인데요. TK가 Travis Kalanick 저희 CEO의 이름인데 말 그대로 아무 질문이나 TK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시간만 되면 시간만 허락하면은 항상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모든 뭐 궁금한 모든 걸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주죠. 그 다음에 분기별로 CFO가 경영 상태를 브리핑하는데 이것도 제가 전 회사 스타트업에 다닐 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우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철저하게 모든 것을 공개를 하고 재무제표, 현금 흐름 이런 건 모두 공개하고 질문도 전부 받아서 전부 대답을 해줍니다. 이 부분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관료주의가 전혀 없습니다. 관료주의를 없애라고 CEO가 항상 강조를 하고요. 만약에 누가 어떤 형식적인 어떤 절차를 요구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윗선에 얘기를 하라, 본인한테까지 얘기하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항상 강조를 하기 때문에 관료주의라는 게 없고 예, 뭐 CEO는 항상 당연히 같은 자리에 그 여기 왼편에 보이시는 저런 그냥 오픈 스페이스에 같이 앉아 있고요. 집무실 같은 거는 전혀 없고 이렇게 회의실만 좀 있고요.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연 2회 사실 연 4회인데 두 번은 굉장히 심플 그러니까 간략화된 어떤 거고 연 2회 이제 개별로 자기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T3B3라고 하는데 top 3, bottom 3인데 그러니까 세 가지 잘한 점 그 다음에 세 가지 못한 점을 반드시 잘한 점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못한 점 세 가지는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되고요. 그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실제로 만나서 미팅을 잡아서 그 사람에게 너는 이런 게 부족하다, 아니면 이런 거를 개선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해야 되고, 이게 CEO도 예외가 아닙니다. CEO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CEO에게, 그러니까 CEO가 요청을 했을 경우 그 사람과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터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CEO로부터 시작돼서 어떤 그런, 예, 그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특이한 문화인데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미국 회사들은 누구나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버 같은 경우는 그 우버 앱에 굉장히 많은 그 실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개되진 않았지만 일부 사용자는 이런 어떤 이런 버전의 어떤 기능이 노출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버전의 기능이 노출되고, 그래서 이것을 항상 실험을 돌리면서 그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그러니까 몇 주 동안 이제 테스트를 한 후에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진행 여부나 아니면 뭐 그만둘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결정을 하는,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나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든 기능의 시작은 사용자 테스트인데요. 그러니까 기능을 제작하기 전에 디자이너들이 먼저 자기네들이 만든 어떤 마크업을 가지고 그 사용자들을, 그러니까 우버를 뭐 써본 사용자들일 수도 있고 안 써본 사용자들일 수도 있고, 불러서 그 사람들 상대로 그냥 보여주면서 이제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개선점을 미리 잡는 어떤 그런 과정을 항상 거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사용자의 피드백을 계속 수집을 하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전 직원들에게, 전 직원들이 일단 우버를 항상 쓰기 때문에, 왜냐면은 편하니까 본인들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항상 최신 앱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외부에 나가지 않은 아직 베타 버전의 앱들을 항상 다운받아서 그걸 사용을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리포트를 하거나 아니면 불편한 점이 있으면 리포트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피드백을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모든 회사가 하는 건 아닌데 많은 회사들이 이제 점차 바뀌고 있는 그런 것인데, 이제 빠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항상 연결되어 있는 채팅룸 같은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슬랙이 그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힙챗이라는 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직원, 우버의 전 직원을 쉽게 거기서 검색을 해서 바로 그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메일을 보내고 그걸 답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항상 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냥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어떤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메일 사용은 굉장히 최소화가 돼서, 이메일의 경우는 뭐 공지사항 내지는 어떤 그 힙챗은 이렇게 채팅이기 때문에 막 올라가 버리면은 이제 그 데이터가 사라지니까, 사라진다기보다 이제 팔로우하기가 힘드니까 어떤 그 의견을 교환해야 되는 좀 복잡한 뭐 그런 의견을 교환해야 될 경우는 이제 이메일 스레드가 이용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모든 거의 모든 경우에 그냥 이런 힙챗을 사용해서 발빠르게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라고 하면은 언제나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온라인이 아니어도 이게 오면은 뭐 이메일로 오든지 결국 어떻게든 저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데도 계속 연락이 오긴 하는데 뭐 그런 문제는 있지만, 하여튼 이런 어떤 그 제가 느낀 어떤 다른 회사들과 좀 차이점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적어도 제 전 회사와는 다른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